네, 안녕하세요. 골수에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어제 어린이날로 국내 증시가 하루 쉬어간 사이 미국에서는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금리 인상 가능성 발언이 나왔습니다. 다시 해명을 하긴 했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이 발언의 영향과 또 공매도에 대한 경계 심리로 인해 하락세로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개장 이후에 곧 반등에 성공하면서 양지수 모두 이 거래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장 초반 3,130선 초반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현재 0.7%대 탄력으로 3,170선까지 다시 회복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개장 이후에 매수세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탄력은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인데요. 현재 0.15%의 강세 보이고 있고요. 968선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철강주와 금융주들, 정유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금융주들 그리고 보험주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금리 인상 발언의 영향으로 인해서 수익 기대감 반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카카오가 모빌리티와 페이 등 신사업의 호주에 힘입어 9분기 연속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주가는 큰 움직임 없고요. 강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7거래 만에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특징적인데요. 자, 오늘장도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댓글도 달아주시고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주식 골수에게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지금 내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괜찮을지, 이 매수가가 괜찮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소통하고 무료 시황 정보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는데 적중 또는 고수 이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채팅방을 만들거나 아니면 1대1 대화를 신청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은 QR코드 또는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들어와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골수 이영재 그리고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분석부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하고요. 개장 이후에 코스닥은 현재 약 강보합권까지 조금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작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오늘은 이제 업종별로 그 차이점이 굉장히 큽니다. 뭐 지수도 뭐 코스피랑 코스닥의 차이가 좀 있지만 코스피 내에서도 또 코스닥 내에서도 상승과 하락하는 업종이 명확하게 좀 구분이 좀 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면 이제 반도체나 서비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같은 종목들은 조금 어렵고 반대로 이제 화학이나 금융주들, 그다음에 일부 제약주들, 그다음에 특히 운수 건설 기계 장비들 이런 회사들은 지금 시세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경기 민감주냐, 성장주냐 이제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나 이제 2차 전지나 아니면은 이제 서비스업, IT 이제 이런 것들은 성장주에 들어가죠. 기본적으로 퍼가 좀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은 아니지만 그런 편에 속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퍼가 어느 정도 높은 종목들에 속하고요.
반대로 뭐 건설, 기계, 장비, 금융 이제 이런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저퍼,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저평가 구간에 좀 있는 종목들이고, 게다가 경기에 좀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는 종목들이 좀 흐름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민감주나 이제 성장주에 특히는 이제 오늘의 흐름이 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 제니 옐런 그 재무부 장관이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제 발언을 해줬을 때그 발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경기가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말 전제사항은 뭐냐면은 경기가 과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해석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워낙 좋기 때문에 미국 경제죠.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있으면 과열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경제가 회복이 되겠다. 경제가 더 좋아지겠다 측면에서 이제 경제 회복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경기 민감주들이 요즘에 적잖게 올라왔거든요. 적잖게 올라왔고 오히려 요즘에 이 저평가 종목들이 더 좋다라고 하면서 매수세가 많이 붙었었는데, 여기에 이제 차익 실현이 오히려 달라붙는, 그래서 이제 오늘 민감주들 보면은 차익 실현이랑 이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두 개가 좀 맞붙는 상황인데, 차익 실현보다는 좀 경제 회복 기대감이 좀 많이 강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두산 마켓이나 인프라 코어나 이런 것들 보면은 현대건설기계도 보면 한 7%, 8%, 9%, 10% 이제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경제 회복 기대감 조금 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성장주에서도 오늘 좀 눈여겨서 봐야 될 거는 이 금리 인상 발언을 과연 시장에서 충격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은 최근에 공매도 재개 때문에 수급이 안 좋았던 것 때문에 빠졌던 것들, 거기에 대해서 저가 매수세가 이제 들어오는지 되게 중요한 영역인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보합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가 매수세 들어오고 있지만은 매물이 빠지고 있는 업종들도 있고 종목별로 좀 많이 차이가 좀 나고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긴축 발작까지는 아직은 없다. 있는 수준 그런 수준 아니기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 그 우려는 좀 덜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이 금리 인상은 사실 어제 제닌 옐런 재무부 장관이 얘기했지만은 재무부 장관의 소관이 아니죠. 파월 연준 의장의 소관이고 연방준비위원회에서 하는 업무이지만, 이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이 하필 전임 연준 의장이었기 때문에 이 전임 연준 의장이 생각했을 때 현재 금리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시장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뭐 미국의 저소득층의 임금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번에 부양책을 막 쏟아부을 때 저소득층도 경제가 회복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부양책을 맞춰야지, 저소득층이 나아지고 있는 걸 확인하지 못하고 이제 긴축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앞으로는 점점 더 경제를 부양하는 것보다는 현상 유지를 하는 쪽으로 정책이 나올 텐데, 그러면은 서민층이라고 불리는 이 층에서 경제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확 끌어올리기 전까지는 부양책이 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 시기는 한 9월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긴축 발작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그래도 좀 긍정적이지만은 오히려 거기에 대한 경제 회복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도 뭐 최근과 마찬가지로 저퍼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민감주와 성장주들의 흐름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평가 우려 때문에 많이 조정을 받았던 이 성장주들에는 다시 한번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고, 반대로 그동안 올랐던 경기 민감주들은 차익점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 언급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아직까지는 이 긴축 우려보다는 좀 경제 회복 쪽에 좀 시장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 같다는 부분 짚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영지 전문가님 분석도 들어볼까요? 오늘 그래도 뭐 시장이 다 빨간색인데 지금 시장 종합을 보면은 딱 파란색이 하나 있습니다. 코스닥 150이거든요. 코스닥 150이라는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상위 종목들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셀트리온 둘째, 셋째가 이제 코스닥에 배치돼 있는데 지금 셀트리온 삼형제 흐름들이 안 좋거든요. 공매도 재개하는 측면에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셀트리온은 이 삼형제들은 이제 공매도에 많은 공격들을 받고 있는데 오늘 이제 다 빨간 뭐 크게 뭐 강하게 이제 빨간하지 않더라도 빨간데 딱그 코스닥 150만 지금 파란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김상현 전문가가 얘기했듯이 저퍼 종목들 조금 이제 많이 안 올라온 이제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 위주로 이제 오히려 시세가 들어오는데 사실은 이제
제약바이오 쪽은 전통적인 고포 종목이거든요. 많이 이제 기대감이 있는 반면에 사실 현실이 따라오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고, 그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사실은 이제 공매도 재개 이후에 제일 먼저 맞는 가능성이 높고 현재도 좀 맞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를 많이 갖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셀트리온 삼성전자 여러분들 관심 많으신데 여기서 이제 아까도 제가 오전에 받은 질문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물 한번 탈까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지금 공매도에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노출되어 있는 종목들은 지금 당장 물을 타시기보다는 차후 좀 추세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아까 이제 저희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거는 아직 많이 안 올라온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 좀 손을 좀 대셔야 된다 말씀 좀 드리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일단 이제 중요한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많이 빠졌었는데 코스닥이 최근에 계속 지지해주는 라인이 한 120선 인근에서는 지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이 깨지지 않으면은 급하게 깨지지 않으면 충분히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 정확하게 터치해주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 61선 인근에서는 그래도 웬만한 구간에서 61선 인근에서는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이번에도 내려올 때 61선 인근 찍고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 조정을 이제 나쁘게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조정을 한다는 거는 시장이 조정을 준다는 거는 내가 이제 좋아했던 종목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한번 소위 말해서 이제 조금 이제 악성 매물들 한번 털고 가야지 올라갈 때 더 빨리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정은 긍정적으로 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많이 내려 오늘 많이 안 올라갔으니까요. 많이 내려와서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도 조금 이제 저렴해졌다라고 생각되시면은 그런 종목들이 좀 손을 좀 대보시는 게 어떤가. 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약바이오라든지 조금 이제 고포 섹터들 많이 올라온 이제 고점에 있는 종목들, 또 재무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피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공매도에 대한 우려를 좀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코스닥 150은 파란불을 켜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이런 좀 고평가 종목들, 또 제약바이오주가 많은 만큼 이런 종목들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하지만 여전히 저평가 종목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과 함께 코스닥은 121선, 코스피는 61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요. 좀 이 기회를 잘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오늘 드린 분석과 전략들 잘 참고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잠시 후에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오픈 채팅방에서는 무료 주식 정보들도 얻으실 수 있고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더 자유롭게 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픽해오신 종목들 퀴즈도 풀어보고 투자 전략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자,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이 중에서 네 번째,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게시판에 매일매일 그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5월 6일 게시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5가지 종목이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과 함께 재미있는 사연, 여러 가지 이야기, 또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종목 중에서 4번 종목입니다. L로 시작하는 L 땡땡땡땡 다섯 가지 종목인데요. 자, 먼저 퀴즈 힌트 첫 번째 들어볼까요? 네, 오늘 L로 시작하는 이제 다섯 글자 종목이고 이제 네. 반도체 기업인데요. 근데 L로 시작하는 반도체 기업 다섯 글자짜리가 지금 보니까 두 개 정도가 있네요. 두 개 정도가 있고 이 두 개 중에서는 그나마 이제 시청자님들께 조금 낯이 익은 종목일 것 같으니까 일단 오늘 정답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종목은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만 원대입니다. 만 원 초반대고 지금은 뭐 어제 화요일에 비해서 한 1-2% 정도 하락 중이고 오늘 아무래도 반도체 종목들이 대부분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딱 그 정도 지금 시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요즘에 이제 반도체 업종들이 좀 별로 좋지는 않지만 흐름들이 좀 안 좋았지만은 그래도 반도체 수요가 좀 급증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 또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상한가를 간 종목 중에 텔레칩스라고 있는데 이 종목 보면 차량용 반도체 예, 관련해서 슬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에 이제 위탁을 했다. 이제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것들 보면 이제 반도체 업종들에 대해서 조금씩은 다시 들어올릴 수 있는 이슈들이 좀 기다리고 있고, 또 반도체 수요들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사실 저희가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만 주가가 지금은 다른 곳에 지금 많이 증시에서 이 매수세가 지금 다른 데 몰려가 있잖아요. 이런 흐름에서 오히려 좀 적게 잡을 수 있는 기회에서 오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L로 시작하고 예전에는 뭐 다른 테마도 있었지만은 일단은 반도체 수요, 반도체 슈퍼 사이클 관련돼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L로 시작하는 총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코스닥에서 반도체 종목이다라는 대표적인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예전에 한번 나오지 않았었나요? 예전에도 한번 나와가지고 아마 네. 여러분들께 많은 시세를 줬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워낙에 추세가 많이 강하게 이제 가까 있는 종목이고 예전에도 한번 나와서 제 기억으로는 최소한 50% 이상 여러분들께 시세를 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지금 한번 놀림목 줄 때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공략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이제 하느님 마저 말씀드릴게요. 네.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김상현 전문가가 줬던 힌트와 같은 이제 궤를 같이 하는 이제 반도체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반도체 종목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반도체보다는 테마주 특히 이제 뭐 BTS 관련 테마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고 네. 지금이야 이제 뭐 구 빅히트고 이제 뭐 하이브가 이제 상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시들해졌지만 예전에 이제 상장되기 전에는 이 회사의 이제 대주주인 회사가 이제 빅히트에 이제 그 당시 빅히트에 많은 이제 지분을 갖고 있다는 투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졌던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그 L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의 종목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굳이 좀 말씀드리면 앞에 있는 이제 두 글자는 회사의 사명을 나타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 좀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자막에 이미 자막 네. 힌트가 있습니다. 네. 이미 자막에도 아주 큰 힌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네. 맞추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고 앞에 있는 두 글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사 이름이고 뒤에 있는 세 글자는 이제 뭐 그 반도체를 이제 영어로 이제 여기 바꾸면 이제 세미컨덕터기 때문에 그 세미컨덕터를 조금 세 글자로 줄여가지고 써주시면 오늘 다섯 글자의 종목 쉽게 나오니까 어린이날 끝나고 이제 새로 장이 시작되고 여러분들 개별 종목도 많이 필요하실 텐데 종목들 이제 미리 내일 장정에도 받아갈 수 있는 종목들 많이 드리니까 특히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에 소개해드리지 않아도 제가 차마 방송에 소개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말을 못한 정도로 급등했던 종목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최근에도. 그런 종목들 미리 받아가실 수 있는 고수의 픽을 드리니까 많은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이고요. 현재 하이브, 이름이 바뀐 뒤에는 하이브인데 하이브가 상장을 하기 전에는 이 방탄소년단 관련주들이 굉장히 시세를 보인 적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또 한 종목입니다. 이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최대 주주가 LB인베스트먼트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에 세 글자는 반도체를 영어로 하면 세미컨덕터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잘 이렇게 넣어서 완성을 해주셔서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힌트 들어봤고요. 2차 힌트는 상담 뒤에 중간에 다시 한번 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15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현대위아 매수가 75,700원, 비중 15%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생긴 두 분 좀 도와주세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현대위아 1월달부터 계속해서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69,90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분 대응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저희가 현대위아도 예전에 한번 작년 11월, 12월에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뭐 현대 시리즈들을 많이 이제 추천을 해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항상 이제 묘한 거는 저희가 급등 나오기 전에 이제 눌림목 구간에 있는 종목이나 좀 저가에서 이제 사볼 수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릴 때는 관심을 안 갖고, 그다음에 슈팅 나온 다음에 이제 관심을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나마 이제 지금 오늘 사신 분 같은 경우는 75,700원 이제 뭐 가격 정도면 아주 높은 가격에 사신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제일 많이 물려 계시는 부분이 8만원대 중반이 지금 매물대가 제일 세기 때문에 이 구간에 지금 사신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 종목 계속 빠진 게 아니고 저희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지만 급등을 한 이후에 여러분들 한번 에너지를 분출하고 났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분출한 이후에 에너지가 아무래도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지 다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정을 좀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현재 구간이 사실 위험한 구간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바닥을 잡고 바로 돌아와 올려오지 않으면은 사실 빠질 자리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급등했던 그만큼 다 빠진다고 생각하면은 사실 5만원대까지 열려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물론 좋은 종목입니다. 종목 자체가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도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어느 타점에 들어갔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미 슈팅이 나온 다음에 내려가면서 다시 바닥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딸려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이제 뭐 정리하시기보다는 손절가 짧게 잡고 대응하시죠. 왜냐면 매수가가 안 좋으시니까요. 그래서 65,000원까지만 손절가 잡으시고 65,000원 구간만 한번 지지가 된다면은 지수가 좀 받쳐주기도 하고 지금 지수가 다시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한 121선만 다시 회복해주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손절가 65,000원 잡고 대응을 좀 하시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65,000원 지지가 나오게 되면 121선 뚫고 다시 한번 반등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설명 드렸으니까요. 손절가 기억하시고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78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이버 매수가 10,440원, 비중 30%입니다. 종목 진단 및 손절 시점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코이버 오늘 9,1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좀 양봉이 나오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손실이시다 보니까 손절도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 통신주들이 요즘 안 좋잖아요. 네. 통신주들이 요즘 안 좋은 것 치고는 코이버는 그래도 낙폭이 어느 정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금 나은 상황이에요. 조금 나은 상황인데 이제 그 측면이 뭐냐면은 5G 뭐 통신 장비주들, 통신주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주가 자체가 조금 힘겨웠던 게 대부분들이 회사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코이버는 실적이 뭐 안 좋거나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실적이 안 좋았던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지금 뭐 전환 사채나 유증이 당장 급한 상황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업종 자체가 조금 소외되어 있다라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지금 딱 가격이 작년 3월 증시 급락장 이후에 단 한 번도 이탈하지 않은 그 가격 수준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반등이 사실 굉장히 중요했고 그러면 사실 저희는 이제 손절가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가격 있잖아요. 8,900원. 그 밑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은 근 1년 동안 하락한 적이 없는 수준 밑으로 하락하게 되면 다시 올라오는 게 사실 좀 되게 어려워요. 다시 5G 관련주들이 뭐 지금 되게 좋다, 뭐 업황 슈퍼사이클 돌아왔다 이런 뉴스 나오기 전까지는 당분간 상승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 가격이 8,900원 정도 손절가 보시고요. 혹시나 반등 나와도 일단 10,000원 이상까지 지금 당장 보는 것보다는 장기 추세적으로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는 구간인 한 9,500원 정도에서 9,700원 정도에서는 조금 정리를 하고 나오시고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으니 일단은 손절가 8,900원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지지 라인 지켜주고 있는 만큼 손절가 오늘 시가인 8,9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9,700원까지 올라왔을 때는 좀 매도를 하고 종목 교체를 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167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듣고 있어요. 대우건설 매수가 7,350원, 비중 40%로 보유 중입니다. 전망과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꼭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대우건설 최근에 많이 올랐고 좀 건설주 중에서도 최근에 좀 부각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한 4% 정도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일단 매수는 최근에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은 목표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사실은 지금같이 이제 대우건설처럼 아예 신고가를 뚫고 하는 종목들은 가격으로 정하시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어느 정도 가격대를 이제 잡고 전환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지금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전에 이제 한번 저항을 줬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현 구간대에서 한번 한 8,000원 넘어가서 한 8,500원 정도를 짧게 잡을 수 있는데, 사실은 정보라고 해봤자 이미 몇 년 전, 한 4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격 전략을 가격으로 잡지 마시고,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간 지금 부동산 전책이 아무래도 계속 공급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측면들, 더기다가 서울시에서 최근에 서울시장 바뀌고 나서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활발하게 하겠다, 재개발을 활발하게 하겠다는 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테마와 함께 엮여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아직 건설주에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보면은, 지금 사신 가격대가 사실은 비싸 보이지만 사실 나쁘진 않은 가격대입니다. 왜냐면은, 정확하게 22선 눌림목 줄때 사셨기 때문에, 타고 가는 종목들도 한 번 사실 자리가 나올 때가 이제 적어도 최소한 20일 눌림목 줄 때 정도는 삼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눌림목 주고 추가적으로 오히려 각을 높이면서 슈팅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5일선을 이탈 전까지 그냥 가격 전략을 가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동평균선 어느 정도 가격, 5일선 이탈 전까지는 쭉 한번 들고 가보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가지고 가보시자. 한번 추세가 꺾일 때까지 가져가보시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 연으로 봤을 때 연중 신고가거든요. 신고가 가는 종목들은 여러분들 최대한 오래 끌고 가고, 신저가인 종목은 최대한 빨리 정리하라는 주식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선 꺾일 때까지는 쭉 한번 끌고 가보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우건설은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매수가를 정하기보다는 오일선이 이탈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해보자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856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기 매수가 21만 원, 비중 30%입니다. 매수 후에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요. 자, 삼성전기 21만 원에 매수한 이번 달 올해 초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역시 지난주에 공매도 재개 앞두고 계속해서 좀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대응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회사도 좋고 네. 업황도 좋아서 웬만하면 이제 가지고 가는 종목들 중에서 이제 하나인데, 문제는 이제 주가가 한번 그 지켜줘야 될 자리를 좀 이탈을 한번 해줬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좀 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기가 뭐 작년 말에는 좀 많이 올라왔지만 사실 올해는 한 번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보여준 좋은 모습이 안 나왔었고, 그나마 이 나왔던 매물대들도 앞에 지금 지지 라인을 딱히 볼 수 있는 구간이 없어가지고, 일단 지금은 사실 지금보다 한 10% 15%는 더 열어두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회사가 안 좋은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회사고, 지금 매수를 선발 때 정도 보내서 좀 지켜볼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굳이 여기에다가 뭐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무조건 버틴다지 이런 마인드로 보는 것보다 조금씩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조금 반등 나오면은 한 19만 원 정도에서는 조금 비중 줄이셨다가 혹시 나중에 조금 더 싼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18만 원 한번 이탈했기 때문에 17만 원 내지 16만 원 정도까지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더 사면 좋잖아요. 근데 더 살려면은 지금 산 게 너무 많아요. 30%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한 19만 원, 뭐 19만 5천 원 정도, 20만 원까지 안 오더라도 한 19만 원, 19만 5천 원 정도 오면은 조금은 좀 정리해 두셨다가 나중에 좀 싸게 사는 전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기 업황은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패키지 기판 쪽에서 계속 실적 올라오고 있고, MLCC는 지금 딱히 뭐 제가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정도로 계속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기도 뭐 굳이 막 손절할 필요는 없지만은 조금 더 전략적인 매매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과 업황 전망은 물론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매수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한 19만 원 부근에서 비중을 좀 줄이시고 17만 원이나 16만 원대 부근에서 추가 매수하는 방법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오늘의 퀴즈 2차 힌트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로 시작하는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오늘 아직 정답 문자가 많이 안 들어왔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름 힌트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다음 힌트 들어볼게요. 여기서요? 네. 이름 힌트라고 할 만한 게 많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굳이 이름 힌트 좀 드리자면 앞에 있는 두 글자는 이니셜입니다. 두 글자를 이제 알파벳을 한글로 지금 L자는 드렸죠. 알파벳을 네. 한글로 풀어놓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굳이 따지자면은 이제 저희 연예인 중에 생각나는 분이잖아요. 네? 전문가님이랑 동갑이신 분 그분 두 번째 누구시죠? 글자 두 번째 글자. 아 그런가요? 전문가님 맨날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글쎄 그분을 생각한 게 아니었는데 네. 저랑 동갑이 그 친구 네. 태양을 피하는 친구 네, 네, 네. 그 친구가 이제 두 번째 글자에 들어가 있네요. 네. 들어가 있고 또 앞에 글자 뒤에 글자 합쳐 보면 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옛날에 좋아했던 이제 연예인 이제 이본 씨의 이니셜이기도 합니다. 이본 씨. 그렇죠. 네. 제가 저보다 한참 누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라디오 들을 때 이분의 볼륨을 높여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라디오 네. 들 때만 생각나는 그분의 이니셜을 써주시면 되고 아까 이제 뭐 도원 앵커님 말씀하셨던 대로 저랑 친구 갑장이죠. 그 친구의 이름. 태양을 피하는 친구, 깡이 좋은 친구의 이름 한 글자를 두 번째 글자 써주시면 되고 뒤에 있는 세 글자는 여러분들 쉽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반도체를 영어로 이제 바꿔주신 걸 써주시면 되고 이제 또 뭐 우리가 길거리 갈 때 요즘 이제 건설업이 또 이제 조금 다시 또 화랑으로 돌아서고 있고 만약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길 가다 보면 이제 레미 콘트럭 같은 걸 많이 볼 때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그걸 볼 때마다 발음이 아주 비슷한 반도체를 떠올리시는 분이야말로 주식을 할 때. 이제 주식을 많이 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딱 떠올릴 수 있는 그 레미콘과 유사한 발음의 반도체의 세 글자 떠올리시면은 오늘 뭐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종목이고 난 정말 오늘 정말 종목의 이름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재미있는 이야기라든지도 항상 말씀드리는 구조대가 필요한 종목들 지금 종목 같은 게 많이 올라왔지만은 예전에도 저희가 구조대가 여러분들이 구조대를 간절하게 원하시는 종목들을 매수 타점 한번 잡아서 드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대가 필요한 종목들을 사용하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정답이 아니더라도 좋은 종목들 보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니까 많이들 정답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차 힌트를 드리면서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한 10분가량이 정말 정답만 딱 다섯 글자 적어서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더 이렇게 문자도 읽어드리고 정답도 드릴 예정이니까요. 재밌는 이야기 오늘은 또 제가 오랜만에 왔으니까 또 저를 환영하는 메시지 좋습니다. 그런 문자들 보내주시고 L로 시작하는 다섯 가지 글자 힌트를 또 들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단어들을 좀 드렸는데 뭐 세미컨덕터, 레미콘 그리고 이제 동갑이신 연예인 그리고 이본 씨의 뭐죠? 이니셜. 그렇죠. 어렵다. 네. 굉장히 볼륨을 높여가 그랬던 건지 몰랐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들을 드렸으니까 잘 조합을 해서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99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현대제철 매수해서 많이 기다리다가 손에 안 보는 시점에서 매도를 했는데요. 지금 다시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현대제철을 한번 수익전을 하셨다가 더 올라가니까 다시 매수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사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저도 이게 답변들이 되게 어려운 게 네. 2020년 말이나 2021년 초에 그 한참 이렇게 왔던 업종이 자동차였거든요. 이제 그때도 뭔가 올라가는 건 정말 계속 올라가는데 가격 자체가 계속 고점에 있으니까 이거를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또 말씀드리기가 뭐하고 근데 업종 자체는 계속 갈 업종이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이거 말씀드리기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은 매수를 권하지도 딱히 뭐 하진 않겠지만은 말리지는 않겠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철강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철강주들도 매수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말릴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이 업황이 아닙니다. 그냥 일단 지금 업황 자체가 업종 자체 흐름이 되게 좋고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것도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업종의 흐름이거든요. 지금 이 전체 다 철강주들 흐름입니다. 철강주들이 그냥 빨개요. 네, 전체적으로 네. 빨갛고 중간중간 보면 엄청 빨간 것들도 있고 좀 덜 빨간 정도이지 전체적으로 빨갛거든요. 근데 여기 이 정도 흐름에서 제가 이제 철강주 끝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 매수한다라고 하면 완전 또 최고점은 아니고 한번 눌렸다가 지금 반등 나오는 중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제철 어쨌든 철강업황 계속해서 긍정적인 전망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는 가능하다는 의견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280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아시아 매수가 11,700원, 비중 20%로 보유 중입니다. 갈듯말듯안 가네요. 계속 갖고 가도 될까요?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코아시아 주가가 이제 오늘도 좀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11,100원 정도 오늘 현재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 전망 좀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아무래도 이제 호황에 대한 기대 가능성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많이 올라온 자리도 있고, 전통적으로 휴대폰 부품이나 이제 자동차 부품 같은 것들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시스템 반도체 호황 기대감으로 한번 올라왔던 그 자리에서 지금 이제 한번 크게 슈팅을 주고 밀려 내려오거든요.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크게 슈팅을 준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밀려 내려와서 눌림목을 줄 정도면은 한번 들어가면 좋겠는데, 11,700원이면은 뭐 크게 이제 나쁜 자리는 아니시고 현재 구간에서도 한120일 정도 이상 지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자리에서 지지를 주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남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조금 지루하시지만 사실 600원밖에 차이가 아닙니다. 지금 11,100원이니까요. 대신에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슈팅 이후에 지금 저점을 지금 계속 낮추고 있고 고점도 지금 낮추고 있기 때문에 추세 자체는 하락 추세거든요. 형 구간에서 돌아올려줘야지 다시 한번 이제 시세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손절가를 짧게 잡고 형 구간에서 줘야지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만 5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조금 현재 구간에서 보유를 좀 해보시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주가가 지지부진하는 게 아니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주는 구간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단기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지를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손절가 15,000원 잡고, 만약에 여기서 지지가 되고 올라가면 전고점 인근 13,500원에서 14,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도 한 13,5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좀 조정이 이어지면서 고점과 저점 모두 낮아지고 있고요. 현재 좀 반등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손절가 10,500원, 목표가는 13,500원으로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262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삼성중공업 매수가 7,150원, 비중 5%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오늘 이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21%까지 빠졌다가 현재는 그래도 다시 양봉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뉴스는 안 좋은 뉴스가 분명합니다. 일단 감자는 뭐 말씀드릴 것도 없고, 또 유상증자도 이제 1조 원대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딱 쉽게 생각하면은 삼성중공업을 지금 원래 가지고 있던 분들끼리 회사를 나눠 갖고 계시다가 새로운 참여자들이 와서 그 파이를 나눠 먹게 되니까 일단 주가가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감자도 지금 재무가 안 좋아서 하는 건데, 유상증자도 재무가 안 좋아서 하는 거지만은, 특히나 유상증자는 추후에 물량 부담까지 주기 때문에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악재입니다. 악재고요.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급락이 나왔다가 반등이 양봉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할수 있는 게, 지금 가격 정도면 싸게 사서 수익 낼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정말 완전 단타 스캘핑적인 측면이고, 또이 매수가 들어오는 이 근거가 뭐냐면은, 대형주고 삼성이고 뭐 나중에 망하게 하겠어, 없어지게 하겠어, 지금 뭐 15%, 20% 떨어졌을 때 사두고 언젠가 뭐 올라오겠지, 이제 이런 마인드와, 그 다음에 지난번에 아시아나 감자 이후에 한번 주가 변동성으로 단타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림으로 단타 들어오는 매수세들이 섞여 있는 건데, 오늘 보면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은 이 기관의 수급이 생각하는 장기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장기의 그 스케일이 다릅니다. 기관이 생각하는 장기는 애초에 팔 생각 자체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들어오는 것들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장기 중에 뭐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오늘 이후에 조금 더 떨어져가지고 5,500원, 5,700원까지 먹으면은 다시 저희한테 문자 주실 거예요. 매수하고 나서 떨어지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인 관점이 정말 크게 볼수 있는 부분이면 좀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해서 나중에 회사가 이런 유상증자와 감자를 떠안고서는 부활할 수 있는 시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좋겠지만은,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는 일단 회사의 악재와 겹쳐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뭐 추가 매수를 더 들어간다거나 하지 마시고요. 일단 지금 가지고 계신 거는 그래도 5%고 7,000원 초반대이기 때문에 이 감자 이후에 예전에 아시아나항공 때 주가 변동성 단타구 한번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 7,000원 정도까지 어떻게 보면 회복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일단 그때는 조금 정리하고 나오시면 되시니까 그렇게 보시고 혹시나 삼성중공업을 보고 계셨던 분들도 정말 이거는 단기 매매용이나 아니면 정말 나는 정말 묵혀둘 건데 좀 싸질 때마다 살 생각으로 보고 있었다고 하시는 분들만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737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바이오톡스텍 매수가 11,200원, 비중 30%입니다. 대응 방안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이고요. 오늘 1,300원 손실 중이신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많이 내려온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는 자리인데 일단 뉴스가 있었죠. 작년 한 12월경에 자회사가 이제 투자한 회사가 이제 엑스레이를 통해 가지고 코로나 환자들의 상태를 진단하는 그런 기술이 이제 개발됐다라는 이제 뉴스 때문에 한번 강하게 한번 시세를 준 바가 있는데 그 뉴스 이후에는 이제 시세가 오히려 뉴스 이전보다도 시세가 좀 더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구간이 오히려 그 기대감이 다 빠진 구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오히려 조금 이제 장투를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보직한 자리이기도 해요. 이제 소위 말해서 거품도 빠졌고 뉴스 이후에 이벤트 소멸 효과까지 다 이제 지나갔으니까 그리고 11,200원이면 사실은 뭐 크게 이제 고점에 물리친 가격대는 아니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분들은 이제 가져갈 만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걱정되는 건 뭐냐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제 이벤트들은 점점 소멸화 될 가능성이 높고 올라갈 때도 사실은 단기적으로 뉴스로 한번 슈팅을 주고 매집했던 구간들이 나오고 슈팅 주고 빠지는 게 너무 뭐라 그럴까 1357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조금 손을 댄 자리들도 좀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짧게 손절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9,50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 문제는 손절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종목들은 옆으로 누워버릴 수가 있어요. 한번 이제 큰 손들이 왔다가 손을 빼버리면은 종목이 이제 제대로 시세 못 받고 그냥 옆으로 몇 달씩 뭐 혹은 몇 년씩 누울 수도 있기 때문에 보유 기간도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바이오 톡스텍까지 상담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고수의 픽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자,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 LB 세미콘입니다. 네. 가격 전략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도 항상 이제 매수가는 저희 시초가 잡아오죠. 13,800원 잡아왔고요. 목표가 15,500원, 손절가 12,5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고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한 120 정도 인근에서는 눌림목을 주고 이 구간에서는 계속 지지를 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단기적으로 한번 매매를 해보실 수 있는 종목이고 구간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종목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심 종목 창에 한번 담아놓고 앞으로 움직임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정답은 LB 세미콘이었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럼 바로 문자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 사진이 왔거든요. 119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아나운서님 오랜만이군요. 그동안 더 이뻐지셨어요. LB 세미콘 아닐까요? 강아지들 털 미면서 보고 있어요. 애들이 더워해서 털 미는 중입니다. 하나, 둘, 셋. 짠! 강아지가 보이시나요?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어때요? 갑자기 강아지 자랑타임. 한 마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한 8마리, 9마리가 있어요. 너무 귀엽지 않은가요? 귀엽네요. 안 귀여워요? 글쎄요. 저는 저렇게 털을 밀고 있으면은 네.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9마리나 되는 강아지를. 너무 귀여워. 거의. 별로 안 귀여우신가 봅니다. 안 귀여우신가 봐요, 별로. 욕한 거지. 공감할 사람이 없어서 너무 슬픕니다. 이 무뚝뚝한 남자분들과 함께해서 여러분들 많이 공감해 주세요. 너무 귀엽고. 자, 다음은 248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자, 두 분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점점 더 멋있어지시네요. 엘비 세미콘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두 분이라고만 딱 해주시면 제가 조금 삐질 수가 있습니다. 세 분이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멋있어진다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러분도 눈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이만큼 이렇게 덩치 큰 사람도 네. 눈에 익숙해지면 그냥 날씬해 보이고 그냥 평범해 보이는 거죠.
그만큼 많이 건가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네, 말씀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55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도 안 보면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또 이렇게 매일매일 시청을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매일 시청을 해주셔서 많은 좋은 종목들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네. 종목들도 받아가시고 또 퀴즈 풀어가셔가지고 방송에서 안 하지만 정말 많이 날아간 종목들 제가 차마 말씀을 못 드린 종목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도 미리 좀 받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매일매일 또 골라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문자 여기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을 뽑아서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이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잘 받아주셔서 상품 받아가시고요. 수익 잘 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에서 시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거래소 먼저 볼 텐데요. 시장은 장 초반에 부진을 떨쳐내고 어느 정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공매도의 여파도 어느 정도 좀 줄어든 모습인데요. 전략 후강의 강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0.5%의 오름세가 나타납니다. 3,163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도 보겠습니다. 네, 포지션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장 초반 1,0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쏟아내던 기관은 어느덧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522억 원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요. 외국인도 계속해서 포지션 변경이 있었는데 현재는 매수 우위입니다. 근데 164억 원을 사들이고 있고요. 걔는 600억 원 던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오늘 970선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착할 수 있을지 그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코스닥에서는 여전히 공매도의 여파가 좀 남아있습니다. 시가총액 대부분의 종목들이 현재 하락하면서 시장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현재 0.1%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966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도 보겠습니다. 네, 장 초반과 기조 그대로 갑니다. 오늘 물량에만 조금 변화가 있는데요. 걔는 계속해서 물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2,368억 원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집계됩니다. 외국인은 1,600억, 기관은 700억 원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장 특징 좀 확인해 보시죠. 네, 동물 백신 관련주 보겠습니다. 이 강원도 영월소재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다시 한번 발병을 했습니다. 그 인근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까지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7개월 만에 다시 발병을 했고요. 현재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만큼 대형 악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주들 장 초반 힘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은 외국인의 매물 출회가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이글벳 9% 현재 가장 시세가 좋습니다. 그리고 파로도 3%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역시 빨간불 켜져 있습니다. 그럼 다른 수혜주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발병 원인 중에 하나를 잔반급여로 밝힌 만큼 이 사료주들의 힘이 오늘도 강합니다. 또 반사익으로 육계와 수산 이쪽으로도 매기가 좀 확산되는 모습인데요. 특히 육계와 수산 쪽으로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원산업 3% 그리고 사조대림도 3%의 견조한 오름세가 집계되고 있고요. 사료주들도 오늘 힘 좋습니다. 한일사료가 제일 시세가 좋네요. 6%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테마 보겠습니다. 네, 철강주는 뭐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인한 영향을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 철광석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이 중국발 감산에 이 수혜도 받아가는 모습인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런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시세를 끌어올려주는 모습이고요. 오늘 세약 그룹주들의 시세도 좋습니다. 세아베스틸 오늘 신고가 나왔습니다. 11% 견조하게 오르는 모습이고 포스코도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근데 4.5%의 오름세가 집계되면서 393,5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테마도 확인해 보시죠. 네, 금리 인상 수혜주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닌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시사했습니다. 이 미국발 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우리 시장의 금리가 오르면요. 은행과 보험 등 금융업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금융업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두 번째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현재 보험 쪽의 시세가 제일 좋습니다. 하나손해보험 8%의 오름세가 집계되고 있고요. 기업은행도 5% 그리고 KB금융도 오늘 6%의 강한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56,7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밀려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1,700억 원 이상, 기관은 735억 원가량 매물을 추려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 현재 0.15% 약세로 960선 중반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역시 시총상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3%, 셀트리온 제약이 2% 이상, HLB가 3%, 이렇게 대형 제약 바이오주들 일제히 하락하고 있고요. CJ E&M과 원익 IPS만이 1%대 상승률은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와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